아내가 요따구로 생겼네요. 라면이 들어있고 밥도 들어있고 개밥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쭈리박이입니다. 저는 지금 강릉 남항진 해변과 안목항 사이 기수지역에 나와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각종 단백질과 비타민 A, B, C, D, E, F, G에 무기질 식이섬유 아미노산 캡사이신 키토산이 들어있는 다리다리 강도다리를 때려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사실 지금 손을 꺼내놓기도 힘들 정도로 추운 날씨라서 낚시를 하긴 데스데스 무리데스인데요. 뭐 그냥 해보는 거죠. 에, 꽁꽁 얼어붙은 냉동 동태라도 잡히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개똥 같은. 너무 안 나오는데요? 포인트를 옮겨야 되나? 아이씨, 다 거기가 거긴 것 같은데. 여기 물살이 세서 그런가 지렁이가 너무 잘 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지렁이 꼬지를 써야지 될 것 같아요. 아이, 더럽게 고쳤네. 지금 낚시한 지 2시간 반이 지났는데 입질 한번 못 받았어요. 뭐 까딱거리기라도 해야지 긴장감이 있는데 이거 너무 루즈한데요? 낚시하면서 맨날 초코바루 허기를 달랬었는데 요번에는 즉석 조리 제품을 한번 사봤습니다. 예, 조리 방법 보니까 뭐가 더럽게 복잡하네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와, 만지니까 더럽게 뜨거워요. 오, 뜨거워. 와, 손난로 해도 되겠습니다. 암튼 10분이 지났으니까 꺼내서 맛을 보도록 할게요. 오, 안에가 요따구로 생겼네요. 라면이 들어있고 밥도 들어있고 개밥 아니에요? 맛을 보니까 딱 컵라면이네요. 예, 그냥 먹을만합니다. 여기 지금 아주 조용하고 낚시하기는 참 좋은데 희망이 안 보여요. 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던져보고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목항 내항 쪽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해요. 지금 어디 가든지 그지 같은 것 같아요. 낚시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지만 오늘 아가미를 땡기는 사람을 한 탱이도 못 봤어요. 나만 꽝 치는 게 아니랍니다. 아, 이 추운데 돌아다니는 미친대기 물고기가 있을 줄 알았더만. 예, 저 같은 놈이 없네요. 야이씨. 오, 살짝 입질. 예, 미친대기가 있네요. 아, 뭐야. 아,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 연장. 아, 좀 이따 채꼴. 아이씨. 아이고, 낚시는 개뿔. 통발이나 던져놓고 좋은 데 가갖고 커피나 때릴걸. 오늘 낚시는 완전히 똥망각이에요. 아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지금 해가 슬슬 떨어지고 있어서 여기서 계속하는 거는 위험하니까 처음 했던 포인트로 다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에이, 진짜 더럽게 안 나오네. 안 잡혀도 좋으니까 입질이라도 해봐라. 어? 아이, 너무하잖아. 와, 여기 완전 느낌이 한리버인데요, 한리버. 예, 암튼 더 이상 힘들어서 포인트 이동은 못할 것 같고 버스 시간까지 여기서 존버하도록 할게요. 망댕이라도 좋다. 황어면 더 좋다. 도다리는 꺼져라. 도다리는 필요 없다. 나쁜 새끼들. 오, 입질. 어, 시원하게 왔어요? 조금 기다려볼게요. 아, 왜 또 안 움직여? 어, 도다리 입질 같았는데? 으쌰! 아이, 없잖아. 아이, 개똥 같은. 아이, 버스 시간 다 돼간다. 제발 아무거나 물어라. 아가미 구경이라도 하자. 아이, 이런 씨. 아이, 욕 나올 뻔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잔잔바리 친구들이 지랭이 친구들을 자꾸 건드네요. 아이, 뭔지 뒤럽게 궁금하네. 아이, 뭐냐, 어떤 새끼들이냐. 얼굴 좀 보자, 얼굴 좀. 근데 생각해보면 개새끼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개새끼. 오늘 도다리 낚시를 해봤는데요. 시장에서 도다리 두 마리에 5,000원밖에 안 해요. 예, 지렁이 값보다 싸죠. 영양만점 도다리는 그냥 사먹는 걸로.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제발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